다음은 대한사랑 학술위원분들의 최신 연구 발표 시간입니다. 먼저 대한사랑 학술위원이신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복기대 교수님의 고려 국경선의 사학사라는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사랑이 우리나라 역사 복원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 정말 그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 본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그 세종대왕 동상 옮기는 얘기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저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종대왕이 왜 세종대왕이라고 불리웠는지 아시지요? 세종대왕은 영토를 넓혀서 세종대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 문종 원년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에 굉장히 깨름직했던 몇몇 사람들은 세종이라는 칭호를 못 쓰게 하고 문종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종의 그 큰아드님이시던 훗날 문종이시죠. 문종이 아버지께서 사군육진 등을 개척한 그 공이 세종이라고 칭호를 못 붙일 이유가 있느냐 하고 단호히 거절하면서 세종이라는 그 칭호를 붙였습니다. 역대 어느 나라 왕조에서도 세종이라고 영토를 붙이는 이름은 가장 영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굉장히 미워하는 한무제 있죠? 한사군 설치한 한무제. 한무제가 중국 역사상 첫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이라는 칭호가 붙은 것이고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그 재위 근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머릿속에는 조선의 영토 고토 회복이었습니다. 고토 회복이었고 그 고토 회복을 위해서 그 피어린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세종이 회복하고 싶었던 그 땅이 어느 땅이었느냐? 그 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고려의 영토였습니다. 제가 고려 국경의 사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이란 말 잘 안 쓰죠. 뭐 고려 영토의 진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과 진실은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진실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학자들은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알고 있는 고려 영토는 지금 보이는 그 천리장성이 그려진 그 남쪽이 고려 영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 영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1960년대까지만 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1960년대 이후에 조선왕조실록이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고려 영토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왜 그랬냐면은 지금 왼쪽에 보는 지도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려의 국경선 지도인데 1960년대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이 나오면 그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윤관 구성의 위치가 똑똑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태종실록에도 나오는데 윤관 구성은 두만강 넘어 700리에 있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있고 더더군다나 가는 길이 하나 둘 몇십리가면 어디 있다는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뿐만 아니라 태종실록에도 나오고 저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는 조선의 고려 영토는 왼쪽에는 저 지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최근에 아주 묘한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뭐냐면은 이 공원지는 아까 그 세종실록에 나오는 이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려 영토는 국경선 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공음진 여기다 놓고 고려 영토는
이래 놓고 그래서 무슨 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사책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제가 만든 지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국사책에 보면 이 지도가 들어가 있는데 설이 다른 설도 기재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국사책에서 얘기하는 고려 국경선은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고려 국경선 관련해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신 자료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 고려도경부터 시작을 해서 요사, 금사 등등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기록이었던 고려도경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고려의 남쪽에 요해가 있다고 나옵니다. 고려의 남쪽에 요해. 요해라는 것은 지금 발해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고려 영토가 지정됐다 그러면은 고려 남쪽에 요해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겠지요. 탐나가 있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요해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송나라 때 초기 기록입니다. 송나라 때 당대 기록이고 그 당대에 송나라 때 당대에 몇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허황종의 행정록도 있고 뭐 선화봉사 고려도경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시대에 만든 추리도라는 지리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 고려의 국경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주, 함주 이런 글자가 나오죠. 나오는데 허황종이라는 사람이 여기 할빈을 갑니다. 금나라 황제의 그 생일 때 축하연회에 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 함주에 도착을 하다가 함주에 도착을 해서 여기 쭉쭉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함주의 동쪽에 큰 산이 나오는데 그 산 중턱에를 고려와 국경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함주가 나오죠. 잘 보이세요? 저 함주 동쪽 이쪽을 얘기를 합니다. 이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대산이 뭐냐면은 만주 시절에는 길림합달령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장백산맥이라고 그럽니다. 장백산맥 이렇게 쭉 걸쳐있는 산입니다. 요산 기록이 요사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사에도. 그런데 고려시대 때 역사책에도 고려사에도 실제 요나라랑 금나라랑 전쟁했던 선을 다 요선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요거는 최근 2000년대 중국 철령시 박물관에서 만드는 책입니다. 만드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개태 8년 또 요년도 지병에서 고려랑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철령이라는 지역이 지금 중국의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인데 아까 그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바로 요 지역에서 전쟁을 했고 잠시나마 고려와 요나라는 여기에서 국경선을 했다는 기록을 2000년대 중국 책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지금 중국 기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철령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철령이가 여러분들 책에 보일 때 책에서는 다 여기를 배우셨죠? 명나라가 그 고려랑 전쟁을 할 때 철령이 설치하는데 철령이 다 여기를 배우셨습니다. 우리나라 국사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쭉 다 하다 보니까 철령이가 여기로 돼 있어요. 요거 어느 나라 기록이냐고요? 명사에 나와 있습니다. 명나라 때 역사를 기록한 명사에 성경통지, 대청일통지 등등 이 책에 다 철령이는 여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고려 국경선을 복원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책이랑은 전혀 다르지요. 자, 그런데 이게 중국 동북궁정에서 쓰이는 또 지도책이거든요. 중국 동북궁정에서 그 고려사를 고려시대 국경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본이 고려시대의 국경선을 왜곡할 때 가장 근본 자료를 썼던 것이 바로 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인데 이 압록강에 대한 자료가 압록강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이 여기가 있고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압록강은 여기로 설정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은 조금 더 그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 압록강을 여기다 비정을 해놓고 나서 강동 육지도 여기다 비정을 해놓고 여기 천리장성도 여기다 이렇게 비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런 그 비정을 어떻게 했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갖다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조작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향산이라는 기록 나오죠? 향산. 여기 책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대원일통지에는 향산이라고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 역사 지리를 만들면서 이 향산을 뭐라고 하냐면 묘향산이라고 해놨습니다. 묘향산. 묘향산이라고 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묘향산을 지금의 그 묘향산에서 딱 비적을 해놓고 그 모든 역사 그 관련 역사 자료를 갖다가 지도를 갖다가 죄다 여기다가 비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비정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시라토리 구라키치라는 사람과 스다소오키치라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스다소오키치가 조선의 고구려의 국경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데 조선 역사지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다소오키치가 뭐라고 쓰냐면은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희이다. 그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역사책을 믿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고려의 국경선을 다시 만든다 해가면서 만드는 국경선이 요겁니다. 요 국경선을 좀 전에 우리 본부 이사님, 이삼령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사 37권의 요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 내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이 조선 총독 들어가죠. 오늘의 한국사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이 지도가 된 겁니다. 이 지도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최근에 고려사를 전공하시는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고려사는 하도 연구가 잘 돼 있어서 더 이상 연구를 할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중세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방 후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가도 이거는 고쳐지지 않을 역사가 됐습니다. 고쳐지지 않을 역사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까지 배우고 있는 거고 실제 한국사 5000년 역사를 갖다가 축축을 깨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악랄하게 조작을 해놓은 것이 이 바로 고려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악랄하게 조작을 해놨어요. 어느 정도 악랄하게 조작을 해놨느냐면은 여러분들 조선 역사 지리리 책에 보면은요 그 고증을 1913년에 만드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석영이 옮겨졌다는 기록이 없다. 그걸 봐서 바닷속 어느 섬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조작을 해놔요. 그런데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 역사학계는 지금까지 고려 역사는 너무 연구가 잘 돼서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는 논조로다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갖다가 하나 둘 긁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놓으니까 이제 저한테 심한 공격이 오는 거고 그냥 방어하는 사람은 공격을 해도 그냥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경이 났던지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해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어려움을 좀 당한 그런 그 시점인데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천리장성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천리장성 여기라고 쭉 했죠. 물론 천리장성이 여기라고 했던 거는 일본 학자들 뿐만 아니라 정량회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제가 천리장성이 쌓여졌다는 요 지역을 쭉 가봤어요.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해발 1000m가 돼서 성을 쌓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을 해발 1000m 되는데 왜 거기다 성을 쌓아요? 자체적으로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다 산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성을 쌓아야 될 하등에 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거의 안 살거든요. 거의 안 살아요. 저는 이쪽 여기는 안 가봤는데 이쪽은 아주 세세히 들락달락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고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 압록강 얘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 압록강이 녹자고 요 녹자고 다르죠? 요 압록강이랑 중국어로 읽어도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성조가 달라져서요. 그래서 뜻도 이 두 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두 강이 요 압록강을 갖다가 중국 사사에는 여기를 갖다가 다 요 압록강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사사에는 다 여기로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서에도 그렇게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천리장성 관련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천리장성 여기 되면은 강동 육지도 여기로 와야 됩니다. 맞지요? 요거 논문으로다가 다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고 3, 4년이 지났는데 고려사 전공자나 중세사 전공자, 우리나라 각 대학 사학과의 중세사 전공자 다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의 중세자 정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편의 반론 논문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한 편도 못 봤습니다. 아마 그 지금 상황으로는 그 올해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4월달까지 나온 자료집 봤을 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무슨 연구의 잘못이 있다고 그랬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벌떼같이 해서 난리가 났을 건데 아직도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헌에 관한 기록입니다. 문헌에 관한 기록. 자, 그럼 우리 고고학적 자료 하나 볼까요? 요 탑 아마 그 요번에 중국을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가보실 것도 같아요. 여기를 가보실 것 같은데 이게 요나라 때 탑이거든요. 요나라 때 탑 동쪽 라인입니다. 요나라 때 탑이 동쪽 라인인데 여기에는 요나라 탑들이 다 있어요. 이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 제자가 요나라 탑을 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요 라인을 동쪽으로 라인을 동쪽으로는 요나라 탑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요나라 탑이요. 근데 요 라인을 딱 봤더니 문헌 자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거는 고려랑 요나라 금나라랑 국경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 제자애가 그 논문을 계속 쓰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현장을 계속 답사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데리고 다니니까 나중에 하는 말에 교수님, 요 라인이 요나라랑 고려랑 국경선 같아요. 그래요. 그러길래 그래서 네 눈에 그렇게 보이냐? 그러길래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길래 나도 그렇게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논문에다 넣을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다가 그 논문에다 이 내용 넣었다가는 중국 가서 그 쫓겨난다. 넣지 마라. 그 친구 이제 교수가 취직이 됐어요. 됐는데 저한테 메일도 한 번 왔더라고요. 이거를 넣을까요? 말까요? 넣지 마라고. 너는 순수하게 고고학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고려 국경선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랬던 고려 국경선 지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요 탑만촌의 탑이라는 그 탑을 가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선에서 첫 들어오면은 첫 번째 보는 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탑 있죠. 요 탑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요 탑이 그 기준점이 되는 건데. 요 탑은 이제 요 탑에서 동쪽으로 오면은 연산관이 나오고 봉황성이 나오고 압록강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역사는 시민역사학입니다. 시민역사입니다. 그전에는 뭐 재야역사, 주류역사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는 시민역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역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학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모든 자료들, 사실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했던 것들을 나중에 비정을 해보니까 맞았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제공된 자료들을 갖다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시민역사학, 이 말을 쓰면서 시민역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앞으로 여러분들 재야삭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시민역사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